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를 계속하는 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영내 동맹 또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으며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한반도에 현재 배치된 미사일 방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전략적 억지력과 영내 군사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와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73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자이시 알파타라는 이름의 알카에다 연계 단체는 정부군과 오늘 하루 전투 끝에 알레포 인근 칸토우만 마을을 장악하고 다른 곳을 포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로 반군이 43명, 정부군이 30명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우만은 알레포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수도 다마스쿠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자이시 알타파는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최근 알레포 지역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호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을 확장하고 해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순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국 정부는 무역 방위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가 17억 달러를 투자해 호주의 타운스빌과 숄워터만에 위치한 군사기지 두 곳의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이곳에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4개월씩 훈련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함에 따라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싱가포르는 호주와의 군사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오늘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세금과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48시간 시한부 파업을 선언한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수입이 크게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파업 농성에는 그리스 최대 공공과 민영 노동조합의 지령에 따라 공무원들과 선박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8일 밤 사회보장세의 개인 분담금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늘리며 연금 혜택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조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긴축조치들은 국제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 정부는 4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 등을 받아온 타이완계 미군 장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장교인 에드워드 린 소령은 간첩 행위와 성매매 혐의로 지난해 9월 하와이에서 체포된 뒤
지난 8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타이완 태생인 그는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 지난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인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린 소령은 두 차례 간첩 행위를 벌이고 세 차례 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매매를 벌인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당국은 린 소령이 타이완이나 중국 또는 두 곳 모두의 기밀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소장에는 그가 해외 정보와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발사한 로켓 보조 로켓을 회수하는 데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무인 팔콘 9 로켓은 일본의 통신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올린 뒤 오늘 아침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해안가 대서양 무인 발사대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 발사한 로켓 보조 로켓을 안전하게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력을 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그 여파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sanctions are having.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핵실험은 실수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당 대회를 계기로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제재 여파를 느끼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Now we're in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we've already seen signs that thes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that the regime in North Korea is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를 볼 때 도발을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We're looking at ways, as I said, that we can continue to apply the kind of pressure that convinces the regime to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영내 긴장과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게끔 만드는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토노 부대변인은 북한 당대회를 앞둔 미국의 대비 태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최근 행동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정권의 성격을 고려해 미국은 항상 높은 경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가 일주일째 늦어지는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지연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 논의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교착 상황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able to agree to a press statement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DPRK's most recen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due to Russia's objection. 국무부의 한 관리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언론 성명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안보리가 계속 분열될 경우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 모두
여기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inued council division only further emboldens the DPRK and should be a concern to every member of the council.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식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제재 결의나 의장 성명보다 수위가 낮아 안보리 이사국들이 큰 반대 없이 쉽게 동의해왔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 로이터통신에도 언론 성명 초안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내용이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7차 노동당 대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앞으로의 대내외 정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당 대회는 북한 최고의 정치 행사로 지난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치러지는 겁니다. 북한은 첫날 행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지 않았고 별도로 행사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 현지 취재 중인 외신 기자 130여 명도 대회장 내부 접근이 금지됐고 사진과 영상도 행사장에서 200m 떨어져 촬영하도록 제한됐습니다. 미국 CNN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오전 4.25 문화회관에 입장해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3천여 명의 당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첫날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대회는 김 제1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제1위원장은 개회사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6차 당 대회 이후 치적을 과시하고 김정은 시대의 정책 노선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당 대회 이틀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 규약 개정 토의에서는 지난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데 이어 당 규약에도 핵 보유국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소형 핵탄두 개발이 당 대회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 대회 개막에 맞춰 일제히 김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내용들을 내보내면서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사시를 소개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일면 사설에서 사회주의 붕괴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했다며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희세의 정치가들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그러나 지난 6차 대회와는 달리 중국 등 외국 정부나 정당 대표와 같은 주요 외빈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추가 핵실험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것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당 대회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에 전달되고 또 7차 당대에서 김정은 시대 선포 이후에 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정치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분간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 당 대회 이후라도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당 대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당 대회가 끝난 뒤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대회에서 나올 대회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촉조차 할 줄 모른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노벨상 수상자의 북한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컴퓨터실을 방문합니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인 리처드 로버츠 박사가 교직원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알고 싶다고 묻습니다. 요즘 시대엔 과학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다며 직접 학생들의 사용 실태를 보고 싶다고 물은 겁니다. 하지만 좀 전까지 컴퓨터를 열심히 보고 있던 한 학생은 인터넷 연결을 하지 못한 채 매우 당황해합니다. 담당 교원이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로버츠 박사가 교원에게 학생이 인터넷에 스스로 접속할 줄 모르느냐고 묻자 교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교원이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질문을 던진 로버츠 박사도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서너 살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며 21세기 지구촌 주민들의 일상이 된 이 인터넷을 북한 최고의 대학 학생들이 연결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4일 김일성 대학에서 발생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이들이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제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언론들을 통해 여러 번 제기됐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지난 2008년 평양 외국어대 컴퓨터실을 방문해 기자가 직접 인터넷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연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학 학생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이 미국인 기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관 당시 외무성 부상은 ABC 방송에 학생들이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인터넷 없이는 교육은 물론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국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시각이란 게 국제사회의 지적입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주식 투자 등 자금을 관리하는가 하면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고 학교 수업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년 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은 정보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올해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관리와 특별히 선발된 소수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돼 허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BC 방송은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유의장을 찾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도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왜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 등 바깥 세계가 우리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1991년 핵무기를 철수했고 한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건 외세의 공격 위협을 끊임없이 조장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또 평양의 능라 유의장에서 활기차게 놀이기구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평양은 북한이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평양은 거품이며 평양 시민들은 지방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돌봄을 정부로부터 특별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대학생은 기자를 만난 게 외국인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말해 평양조차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줬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BBC 방송은 또 김일성 종합대학뿐 아니라 평양의 한 아동병원에서 국제평화재단 관계자들이 겪은
당황스러운 일을 소개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매우 현대화되어 있고 깨끗했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자문이사회 위원장인 리텐슈타인 공국 알프레드 왕자는 BBC에 병원의 의사들이 진짜 의사들이 아닌 것 같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BBC 기자는 병원 내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려면 피했다면서 모든 게 의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알프레드 왕자와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지난 29일 평양에 도착해 대학들을 방문하며 학술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 등 일본 매체들은 4일 평양발로 북한 정부가 7차 노동당 대회를 선전하기 위해 많은 외국 매체들의 취재를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NHK 방송은 평양엔 현재 100명이 넘는 외국 취재진들이 있다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며칠 앞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Basically, we're concerned about the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about the significant use of forced labor by North. 이 단체의 필 로버츠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서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5일 VOA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이번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노동을 동원한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70일 전투를 벌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보낸 편지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보상 없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하는 한편 각종 연설과 선전 문구, 선전 그림을 통해 전투 계획을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서 1990년대 후반 시장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의 강제 노력 동원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노동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의 체계적 동원을 즉각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im Jong-un should ta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o the ILO. It's one of the few governments that have not joined the ILO.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당국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시켜야 하고 강제노동을 영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UN과 국제사회의 자국 내 인권 실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건국 때부터 지속했던 인권 유린 정책을 바꾸기를 국제사회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케네스 로스 대표 명의로 서한을 작성해 우편과 팩스로 평양에 보내는 한편 뉴욕과 제네바 UN 본부 주재 북한 대표부에도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언론 탄압을 폭로하는 포스터가 제작돼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시작한 새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3일 세계 언론의 날을 맞아 금열의 위대한 해란 제목의 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등 언론을 극심하게 금열하고 탄압하는 전 세계 12개 나라 지도자들의 사진과 탄압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인터넷과 파리 시내 거리에 직접 광고로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더 악화돼 금열의 위대한 해란 냉소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은 5일 VOA에 새 캠페인은
인류 보편적 자유를 탄압하는 지도자들의 정책 개선을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year we try to lobby to make pressure the head of states that we held responsible for the degradation.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자들을 압박해 경각심을 불어넣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벌이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특히 북한은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정보의 블랙홀이며 그 책임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black hole of information. It's very hard to obtain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they are 북한의 모든 매체는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에 불과하고 주민들은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이어서 179위에 올라 정보의 암흑지대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단체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독재 정권은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북한 정권이 감시와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언론 상황을 제대로 측정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have this information, so that's how bad the situation is. We cannot even measure the level of degradation. 실제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광고업체인 BTC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포스터는 다른 11명의 지도자들과 달리 통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포스터는 김 제1위원장이 와인잔을 앞으로 내밀며 환하게 웃는 모습 옆으로 북한은 세계 언론 자유가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라고 적힌 네모난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이 밖에 에리트리아와 아제르바이잔, 터키, 태국, 베네수엘라,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지도자의 포스터가 제작됐습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직접 파리 시내 광고 게시판에 홍보할 예정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포스터를 파리 시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실상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 당국이 사실을 조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5일 북한 소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한 러시아 출신 감독의 기록영화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한 영화관에 탈북민들을 초대해 일반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 북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고위 관리들도 최근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 4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과 국방부 직원들이 국방부에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관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영화를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는 지난 4월 25일 한국 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사회가 열렸고 이틀 뒤인 27일에는 정식으로 일반에 개봉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는 국회와 집권 여당에서도 상영됐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 영화 제작자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주 내용은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촬영하기 직전에 만났던 진미의 생활은 모두 사전에 지시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인공의 집이 새로 지은 대형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고 실제 신문기자였던 주인공 아버지의 직업도 의류공장 노동자로 바뀌는 등
북한 당국이 주인공의 일상을 조작하는 과정이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자들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영화 장면이 촬영되는 사전 준비 작업까지 몰래 화면에 담아 북한 당국이 선전 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간섭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나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러시아 당국과 정치인들이 반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는 앞서 지난 4월 4일에 끝난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기록영화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14일 막을 내린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분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편지를 보내 8.15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한국 측 노동단체들이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갖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가 오는 8월 서울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일부는 이 행사 개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어제 즉 5일로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V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을 맞아 세 차례 특별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별에서 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뒤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따라가서는 앞으로 힘든 일 많겠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감도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 정착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씨가 10년 전 새로운 나라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밝힌 소감입니다. 당시 데보라 씨는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데보라 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그냥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빈 두 주먹만 가지고 왔던 제가 재산이 제 이름으로 재산이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현현 단신으로 와가지고 가족이 생겼고 이쁜 두 아기들 생겼고. 데보라 씨는 현재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직접 팔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팔기도 합니다. 4년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전부터 하던 가족 소유의 상점에서 함께 일했지만 2년 전에 자신 소유의 상점을 내면서 독립했습니다. 특히 데보라 씨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새로운 사업을 일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제가 보고 제가 계약서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계약하러 다니고 이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 남편이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냥 해볼 거야 해보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다시 도전하면 이게 도전 정신으로 2년 전에 그 반대하는 걸 했는데 지금 가게가 지금 자리 잡아간 느낌 그것도 되게 보람이고 예. 데보라 씨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입소문이 퍼지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데보라 씨는 미국에 정착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곧이어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은 데보라 씨는 지금 4살과 3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없었던 삶이랑 지금 애기들 키우고 있는 삶이랑 진짜 틀리고 좀 다르거든요. 되게 그전에는 30살 먹어서도 되게 철없고 나 하나밖에 모르고 되게 제 개인밖에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애기 낳고 많이 성숙이 돼가고 제가 데보라 씨는 2012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자아를 되찾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나는 그냥 조국을 위해서 바쳐된 존재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는 존재 자아가 전혀 없이 자존감도 되게 없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중국에서 2년 동안 또 숨 살고 또 신분도 없이 그런 것도 제가 다 당해봤잖아요. 또.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거기서 진짜 다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데보라 씨는 시민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실시됐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직접 투표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데보라 씨에게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착 초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낮에는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해산물 상점을 운영하고 살림을 하면서 연년생 남매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몸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힘든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 열심히 일해서 다 국가에 바쳐가지고 저한테는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다 저한테 그 대가가 오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점점 더 막 그 뭐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해가지고 데보라 씨는 미국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가 열심히 하면 빛을 볼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데보라 씨가 힘들었을 때 큰 힘이 돼준 고마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김용란 그 두리아나 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때 그 공항에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한결같이 지금도 10년째 한결같이 저 딸처럼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데보라 씨는 한인교회 같은 곳에서도 도움을 받았지만 처음에만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선교사는 지금도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보라 씨는 김영란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시절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10년 전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데보라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보라는 와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시 1분 1초도 시간 안 없애고 일하고 또 학원에 가고 용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걔는 뭐 굉장했어요. 특히 데보라 씨는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다른 탈북 난민들과는 달리 지금은 다른 탈북 난민들도 돕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또 미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그런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랑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데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뿐으로 그렇게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착 10년을 맞은 데보라 씨는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더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항상 북한에 대한 마음, 저는 뿌리가 북한이니까요.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몫을 내가 그 사람들 몫까지 해내간다는 심정으로 네. 하루하루 최선을 살다 보면은 네. 또 10년 후에는 또 뭐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착 탈북자 1호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 특별 기획 3부작을 모두 마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한국과 북한 주민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해 적응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라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남남북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 달콤한 거짓말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 아가리 닥쳐!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이 만나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 달콤한 거짓말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통일은 남녀 애정에서 시작된다! 라는 선전구호로 북조선 여성과 남조선 남성을 짝지어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한국과 북한 남녀들의 서로 다른 애정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방송문화진흥회와 남북하나재단의 연극지원 선정작으로 지난 2014년 공연했던 연극 오작교를 좀 더 보완한 작품인데요. 연출을 맡은 허남성 씨입니다. 예, 저희 달콤한 거짓말은요. 세터민 언니가 대한민국 연애를 정복하는 정복기입니다. 그 와중에서 세터민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사랑에 성공하는 그래서 제목이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북에서 온 남녀 주인공과 한국의 남녀 주인공이 어울려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애인에게 버림받은 영희와 권문세가의 3대 독자지만 긴장하면 헛웃음이 나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철수가 맞선을 나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7년 전 탈북해 한국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극단에 입단한 여주인공 영희 역을 맡은 배우 이서아 씨입니다. 미영희라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그런 여자 역할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이제 폐렴을 앓고 있다가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살고 싶어서 탈출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탈출을 해서 넘어오다가 넘어오는 도중에 이제 어머니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넘어와서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연수 단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의 꿈을 가진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대신 맞선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랑 맞닥뜨리게 돼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이제 영희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여자인 것처럼 이제 속이고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부모님하고 맞닥뜨리게 되면서 위기가 닥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영희가 뭐 막 찌질이 막 이러면서 막 아무데서나 방구 뿡뿡뿡 껴대는 사람이 누군데 이 더러운 인간아 이 쪼잔한 놈아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조금 유치한 그런 대화 내용으로 싸우거든요. 남자 주인공 박철수는 탈북민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프로듀서로 긴장하면 웃음이 터지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박철수 역의 배우 강동균 씨입니다. 철수는 직업은 세터민들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PD고요. 캐릭터상으로는 되게 제가 잡은 거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한 인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여자를 만나면 긴장해서 웃음이 터져서 늘 항상 실수를 하는데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맞선을 나갔다가 그 영이라는 역할도 우연히 맞선에 나왔는데 선배 대신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랑이 싹 트는 내용입니다. 배우들은 공연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사투리도 배우고 많은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된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두 분 만나 뵀는데 처음 딱 대면했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똑같은 거지 그냥 이 작품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의 민족이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은 왜 우리가 굳이 북에서 왔다고 해서 약간 선입견을 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전혀 선입견이 없을 만한 작품일 겁니다. 저 역시도 역할을 맡기 전에 이 새터민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한국 여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저도 모르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 속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 넘어오신 분들을 정말 넘어오셨어요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우리 같은 똑같은 여자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처럼 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탈북민을 다루는 공연이나 영화는 많지만 대부분 북한의 인권이나 정치 문제에 얽매여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줬던 게 사실인데요. 허남성 연출은 이번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인권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 인권 같은 경우는 뭐 무겁죠, 내용이. 무거우면 사실 사람들이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본 그 새터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 재밌고 이 한국 사회에서 활기차고 밝게 살아가더라고요. 꼭 그 친구들을 북한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은 사람들로서 연애하는 거로 이야기를 다루면 조금 더 새터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대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희가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새터민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벽으로 새터민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달콤한 거짓말은 오는 29일까지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탈북민들은 지정된 좌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황금 연휴 기간에 한국에 놀러온 중국 단체 여행객들 움직임이 뉴스가 되고 있군요. 한강에서 삼계탕 파티가 오늘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휴양지로 해외로 여행을 가고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서울로 여행을 온 중국인들이 곳곳에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중국 난징의 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 한국에서는 중마이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 직원들의 단체 포상 관광객들, 전체 8,000명 가운데 1차 여행객, 4,000명이 좀 모자라는 뭐 3,500여 명이 방한을 했는데 이틀째 일정으로 지금 한강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삼계탕 파티, 서울을 찾아온 중마이 그룹에 약속한 한 끼 식사 대접의 자리입니다. 이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삼계탕을 먹는다. 참 진풍경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 하필 삼계탕이 선택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이 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 속에 군인과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모여 앉아서 삼계탕을 끓여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택된 것이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식사 자리 후에 진행되는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노래들도 그 드라마 속의 주제곡입니다.
한국의 삼계탕을 먹고 한국 드라마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한강 삼계탕 파티 여러모로 특별한 행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한강 공원에 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삼계탕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삼계탕 3,500그릇도 어떻게 차려졌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한강공원은 지역마다 여러 곳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반포 지역 역시 뭐 잔디공원이라든지 놀이를 할 수 있는 매끈한 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삼계탕 파티를 위해서 식당 칸이 마련된 건데요. 축구장 3배 크기의 공간이 식당 구역으로 설정됐고 둥근 원탁 400개, 흰색 플라스틱 의자 4,000개가 동원돼서 한강 야외 식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삼계탕은 원래 좀 뜨거울 때 먹어야 제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500그릇이나 되는 삼계탕을 어떻게 내놓을까? 이 부분 한국 사람들도 관심이 참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강 지역은 불을 이용한 취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어서 그릇에 담긴 채로 진공 포장된 삼계탕이 적정한 온도로 데워져서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의 필수 반찬입니다. 깍두기, 인삼주 함께 제공됐다고 하네요. 한강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식사를 하는 것 늘 있는 일은 아니죠? 저도 듣기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한강에 간식거리 파는 곳 참 많습니다. 잔디밭 어디에라도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네. 대규모 인원이 정식으로 식사를 하는 야외 식당이 차려진 것 서울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충분했습니다. 또 오늘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해서 삼계탕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이 파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마이 그룹 사람들이 오렌지색 그 위에 상의를 입고 하얀색 테이블 옆에 앉아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꽤 즐거운 모양입니다. 아. 약간 쌀쌀한 느낌도 드는 한강의 밤기운, 이 따뜻한 삼계탕 국물이 한국에서 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내부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영화 태양 아래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요? 네. 어제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 또 탈북자 등 초청된 50여 명과 함께 일반 관람객들 속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두고자 하는 의미였다. 이것이 청와대 설명이었고요. 영화 관람 뒤에 소감을 밝힌 박 대통령, 꿈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한국이 보듬고 보살펴야 한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가 한국에서 상영한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네, 지난 27일 정식으로 개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는데요. 일반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 또 북한이라는 소재의 특수성 때문인지 흥행과는 거리가 좀 먼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었습니다. 민족 간의 재앙을 그린 이야기고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상영관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토로를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국회라든지 국방부 같은 단체 상영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 영화관의 상영수는 턱없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개봉 당일 전국 13곳에 불과했던 데 비해서는 상영관이 사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6일 기준으로 상영관 수를 보니까 서울의 11곳을 비롯해 전국의 30여 곳뿐이고요. 관람객들이 몰리는 황금 시간대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심야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는 지난 4일까지 전국 120개 스크린에서 13,42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 육군이 체중 관리를 하지 않는 군 간부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 체중 관리 그 기준이 뭔가요? 체중과 키의 상관값으로 측정하는 비만도가 기준입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175cm 키의 간부라면 체중이 91kg이 넘는다면 문제입니다.
170cm 정도면 87kg이 넘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군인다운 체격과 체력 또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물어서 진급 신사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건데요. 군인다운 체격과 체력을 유지하라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배 나온 군 간부들 다이어트 전투에 돌입했다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네요. 한국에서 군 간부라면 어느 직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장교, 부사관, 준사관이 포함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상의 체력 유지가 중요한 만큼 이 심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육군의 설명이고요. 이 검사 결과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이 고도 비만의 간부들, 사단급 의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간부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답니다. 이 비만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도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군 간부의 건강 관리에도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부대 안에 간호장교들이 맡게 되는데요. 이 8주간 기간으로 운영되는 체격관리 프로그램, 개인의 체질이라든지 특성에 맞춘 맞춤식 관리로 이루어지고요. 인터넷상 프로그램에서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기간별로 관리 수치를 입력하면 그 변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군에서의 비만 관리는 이렇게 간부뿐 아니라 일반 병사에게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입영하는 훈련병부터 혈액 검사를 시작해서 비만 정도를 확인하고요.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체력 관리를 통해서 전 군인의 건강을 살핀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훈련병 중에 비만 장병 비율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5년 한 해 짐바브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권 위반 사례가 정부의 표적 탄압에 있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 정부가 잔우 PF 당원이 아닌 인사들과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납치, 체포, 고문,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세력과 사법당국은 법치의 원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압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짐바브웨 정부가 이외에도 감옥의 나쁜 여건, 계속되는 정부의 개인 재산 박탈,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국민의 개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폭력에 개입된 경찰이나 잔우 PF당 지지자들은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당국은 언론, 출판, 집회, 단체 조직, 인권운동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추방하고 농장, 개인 사업체와 재산을 침범하며 무허가 시장과 주거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또한 비정부기구, 즉 NGO 회원들을 체포, 구금, 기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의 부패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여전히 만연돼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어린이 학대, 남녀와 어린이들의 인신매매, 장애자는 물론 특종 인종과 소수민족, 동성애자, 성전환자, 면역결핍증 환자 등에 대한 차별은 짐바브웨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노동 관련 움직임에도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보안 분야와 잔우 PF 지지자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데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리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 정부도 인권 분야의 개선을 도모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15년 인권 보고서 내용이 인류 보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미국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평화적인 투쟁을 벌이는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방어하며 평화,
개발,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하는 노력도 새롭게 하고 있다고 캐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